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이야기 된다. 첫 번째 게임인데 되게 짧아요, 게임들이. 일본의 괴담들을 게임화 시킨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게임은 폐병원이라는 게임입니다. 부금도 따로 없어서 일단 부금도 제가 들게요. 네, 찌꾸루 게임 그런 거. 이 게임은 일본 괴담 폐병원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부금이 적어요? 내가 아직 대학을 다녔을 때였으니 한 2, 3년 됐을까? 꽤 오래됐네. 시골에서 상경에 자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전화를 보냈어. 뭐, 물론 별일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냥을 대비해서 일주일 정도는 본가에서 좀 지내기로 했지. 여러분, 제 말이랑 부금이랑 다 괜찮나요? 지금은 적당한가요? 이대로 갑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어.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 바깥에서 놀기로 했지. 대부분 공부했지만 한가할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 그 친구들을 A, B, C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 그 녀석들이랑은 오랜만에 만나 술도 마시고 당구도 치고 노래방도 가고 할 일을 다 해보고 해봤어. 시골이라서 그 외에 놀 만한 건 별로 없었지. 그러다가 심심하면 레스토랑에 가서 잡담이나 떨고. 그렇게 내가 가기까지 이틀을 둔 앞날 화요일. 일은 그날 벌어져. A, B, 이 둘과 함께 레스토랑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야. 그래, 일단 내 이름을 미즈키라고 말해둘게. 오랜만에 여기를 찾아와도 여기는 항상 똑같구나. 도쿄에 갔다 와서 그렇지. 너는 좋겠다. 너무 지루한데 어디 놀곳 없어? 이틀 동안 집에 계속 지낼 수도 없잖아. 아, 야, 그렇게 심심하다면 거긴 어때? 설마. 비가 말한 곳은 거기. 거기라는 곳은 우리 세대에선 유명한 폐병원이야. 소문으로는 수술을 치르는 기재나 메스가 아직 그대로 있다. 지하에는 말라 비틀어진 시체가 아직도 있다. 간호사가 나온다 라고 말하는데 뭐 뻔히 들려오는 얘기들이지 뭐. 솔직히 나는 별로 관심 없었지만 A와 B가 의기투합하는 바람에 C까지 불러서 같이 가기로 했지. 그 폐병원은 망했다고 하던데 논과 밭투성이인 우리 마을보다도 더 시골에 있었어. 시골이 땅값이 싸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3층 건물에 외관도 꽤 훌륭한 외관이었어. 조금 지저분하네. 우리가 오기 전에 여러 놈들이 갔다 온 모양이야. 창문도 다 깨져 있고 쓰레기들도 천지구만. 뭐 어차피 들렸다가 다시 나올 거니까.
어떻게 할래? 씨가 아직 안 왔는데. 그냥 먼저 들어가자. 문자 보내놨으니까 알아서 보겠지 뭐.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갈게. 창문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저기 사다리도 있구만.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 그만뒀어야 했는데. 자. 우와, 죽인다 여기. 예,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야, 어디가? 물론 지하실이지. 시체 보자고, 시체. 역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정말 싫었다고. 일단 올라가는 게 어때? 솔직히 이제 나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겁쟁이 취급받을까봐 그러지 못했어. 하긴 클라이맥스는 나중으로 미뤄야지. 미리 보면 섭하지. 그럼 2층으로 올라가자고 일단. 괜찮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때 이상한 걸 보았어. 계단을 올라갈 때 무서워서 힐끔힐끔 뒤를 보면서 올라갔는데 벽이라고 해야 할지 계단 끝쪽이라고 해야 될지 발 같은 게 보였어. 그리고 그 벽 너머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 진짜 무서웠어. 다리가 얼어붙어 움직일 수도 없었지. 비가 말을 걸자 묶여있는 게 풀리는 것처럼 갑자기 멀쩡해져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다시 올라갔어. 이곳을 나 혼자 올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 꽤 움침하구만. 인주 마눌님 어서 오시고요. 인천국밥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폐병원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둘러봤다가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할까? 그게 좋을 것 같네. 아, 이제 움직일 수 있나? 이제 움직일 수 있나 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 읽을 수 없게 훼손되었다. 깨져 있어. 뭐가 들어있으려나? 비어있네. 뭔가 나올 것만 같은 소름 돋는 거울. 이 침대만 멀쩡하네. 이 방에서 속이 텅 비어있는 링겔이네. 쭈꾸루가 뭐냐면요, 그 RPG 쭈꾸루라고 해서 게임을 만드는 툴이 있어요.
그 RPG 쯔꾸루라는 게임 툴로 일반인이 만든 게임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그뭐 그래픽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서버 뭐이 사람들을 다 해서 그 사람들이 코드 짜고 그래픽 그리고 해서 그렇게 만든 게임이 아니라 RPG 쯔꾸루라는 게임 개발 툴이 있습니다. 그 포토샵에서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건 게임을 만드는 툴이에요. 거기서 만든 게임을 쯔꾸루 게임이라고 해요. 승질내냐?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자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자고. 알았어. 새끼. 승질을 내네, 나한테. 싫어. 아니, 진짜. 조금 금이가 있는데? 아, 이 TV. 선배가 그린 거 그런 거야. 그 인간 전생에 TV한테 죽기라도 한 거냐고. 3층도 구조가 2층과 비슷했어. 그래서 그냥 적당히 둘러보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갔어. 2층과 3층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었네. 아, 이거 A구나. 2층과 3층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었네. 그러게. 뭐 됐어. 어차피 우리가 가보기로 한 것은 지하실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둘러봤잖아. 왜 그곳까지 둘러보려는 거야? 뭐야? 너 겁먹은 거야? 에휴, 그래, 너 혼자 가라. 그런 걸로 겁을 먹고. 이제 나도 몰라. 자, 빨리 내려가자고. 그래, 그래야지. 자, 가자. 놀림을 당하자 화나기도 한 나는 내려가기로 해버렸어. 꽤 느낌 있는데? 거봐! 처음부터 지하실을 둘러봤으면. 지하는 꽤 어두웠던 것 같다. 달빛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복도에는 휠체어, 소독약병,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어. 그런데 뭐랄까, 위층에 비해 잘 정리되어 있달까, 위화감이 들었어. A는 가까운 병실의 문을 열어보고 B는 계속 걸어갔지. 응급실엔 그렇게 굉장한 건 없었어. 뭔가 아쉬운걸? 이곳이 수술실인가 봐. 뭐? 어디? A는 그 말을 듣고 신나게 뛰어갔어. 그런데 갑자기 난 이때부터 속이 메스꺼워졌어. 그래도 혼자 남겨지는 건 무서웠으니까 나도 같이 따라갔지. 야, 뭐하냐 너? 바짝 붙어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A가 깔깔 웃어댔어. 갑자기 가다가 뭐하냐? 괜찮아?
말하면서 B를 보며 A는 웃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시간이 지나도 B는 움직이지 않았어. 어? 어이! 좀 일어나 보라고.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좀 일으켜볼게. 괜찮지, 미스키? 좀 도와줘. 응. 지금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데 정말 그때는 얼떨떨했어. 그 정강이 쪽 살이 없는 쪽 있잖아. 뼈에서 제일 가깝고 살은 없는 곳. 내가 본 건 아마 뼈였던 것 같아.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B를 업어서 여기를 나가자. 얼른. 그래. 여기와는 이제 볼 일 없다고. 빨리 A에게 가자고 말하고 둘이서 B를 부축하려고 A가 B의 어깨를 잡고 내가 반대쪽을 잡으려 할 때였어. 아직도 나는 그 문에서 보았던 걸 믿을 수 없어. 어느샌가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왜? 사람 얼굴에다가 불빛을 비추면 윤곽이 멍해지고 눈에 빛이 반사돼서 뭔가 무서워 보이는 거 있잖아. 그걸 사람이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 TV에서 자주 나오는 엄청 살이 찐 사람 있잖아. 크기는 보통 인간 정도였는데 옆으로 퍼진 게 장난 아니게 넓었어.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뒤뚱거리며 다가오는 거였어. 온전히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뭐야 저거? 계단 근처까지 왔을 때 뭐야 이렇게 빨러? 저 휠체어 방금까지 구석에 있지 않았어? 뭐야? 에이! 에이의 절규가 멀어지자 나도 울부짖으며 B의 팔을 잡아다 끌다가 넘어지고 말았어. 다시 일어서려고 바닥을 본 순간 나는 죽었다 싶었지. 아이의 얼굴이었어. 형체를 알 수 없는. 만약 몸도 있었던 거라면 내 몸에 끼어있던 거겠지. 표정을 볼 순 없었지만 무표정 같은 느낌이었어. 완전한 무표정은 화난 것 같기도 하잖아. 딱 그런 표정.
삐를 제쳐두고 나는 죽어라 뛰었어. 진심으로 무서워서 뛰었어. A처럼 계단을 지나쳐버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 난 벽을 따라 뛰어갔고 마침내 계단에 도착했고 올라갔어. 정신없이 문만 흔들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 씨가 온 거였어. 탐나님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너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어쩌고? 아직 안 왔어? 그래, 일단 여기서 나가서 말해주겠다고. 문은 잠겼으니까 보자. 이 창문이 좀 위험하겠지? 응, 그래 알겠어. 창문은 높아서 나 혼자는 무리였지만 씨가 와서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었어. 아라님 어서오세요. 빨리 여기서 나가자. 에? 애들은 빨리. 나는 일단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고 싶었어. 사태 설명보다는 여기를 벗어나는 게 더 중요했어.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타는 도중에도 계속 뒤만 돌아보고. 위험하잖아. 일단 씨, 잘 들어. A랑 B, 그 둘은 지금 병원에 있어. 뭐? 방금 너 혼자라며. 미안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일단 내 말을 좀 들어줘. 나는 폐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씨에게 이야기해줬어. 알 수 없는 형체, 이동하는 휠체어, 아기의 얼굴. 뭔 소리 하는 거야? 너희 셋이서 짜고 치는 거냐? 아니야, 진짜라고. 빨리 구급차를. 네, 여기는 긴급 110번입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제 병원에서 친구들이 위험합니다. 얼른 구하러 와주세요. 어디의 병원이죠? 제 병원이요, 제 병원. 무슨 일이신데요? 싸움? 어차피 말씀드려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욕짓거리를 하면서 다시 110에 눌러봤지만 연결음은 안 나고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였어. 뭐야? 다시 끊고 전화해봤는데 멋대로 전원이 끊겨버렸어. 먹통이야. 씨, 잠깐 폰 좀 빌려쓸게. 어? 야, 임마! 씨가 깜짝 놀라면서 폰을 주워들고는 화를 내야 하나 사정을 물어봐야 하나 망설이는 것 같은 미묘한 표정으로 날 쳐다봤어. 나는 나무처럼 떨고 있었고 안색도 새파랗게 질렸을 거야. 나는 두려움으로 몸을 주체하기가 힘들었고 귓가에 울리는 그 맴도는 소리를 잊으려고 관자놀이를 쥐어뜯었어. 그 소리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A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을 때 그 목소리였어. 어째서 110을 눌렀는데 들렸는지 그게 실제로 지금 들려오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거기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어? 어? 야! 너 팔에서 피가 엄청 나오는데? 야, 너 괜찮아? 어? 어? 창문을 나오면서 유리팝 편에 스친 상처일까? 팔에서 피가 꽤 나왔어. 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인데? 저 정말로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잠깐만, 내가 병원에. 예? 여보세요? 있는데? 좀 이상해. 너희들은 아직 거기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들리는 대사를 듣고 전신으로 소름이 돋았어. 아니, 이 자식들, 너희들. 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야,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아, 그래, 뭐 괜찮은데. 아니, 좀 다쳐서 병원에 데려가야 돼. 아니, 있을 리가 없잖아. 웃기고 있네. 정규도 없는데 무슨? 상당히 어설픈 기억이지만 씨는 전화를 계속했어. 됐어 임마, 이제 그만해. 어? 아, 그만하라고. 재미없다니까 니네. 야, 여보세요? 야, 너네 그만해라. 어? 이거 삐한테 온 거야. 미즈키, 미즈키. 이후의 일들은 씨한테서 들었어. 나는 천천히 바닥에 쓰러지는 듯 하더니 쓰러져 버렸대. 씨는 그걸 보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내가 깨어났을 때는 다음날 오후 정도였는데 팔에는 링겔를 맞고 침대 옆에 파이프 의자에는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앉아있었어. 팔의 상처는 깊었는데 그것 말고도 얼굴 옆이라든지 찢어진 상처가 몇 개 있어서 꿰매야 했고, 그 외에도 발가락이 부러진 것도 있고, 그날 오후에는 여러모로 바빴어. 하루 더 입원하라고 했지만 난 정말로 싫다고 말하고 거절했어. 그날 밤에 경찰이 와서 폐병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물었어. 그리고 다음날 바로 경찰서를 불려갔는데 취조실에서 제복 차림의 아저씨에게 몇 번이나 질문을 받았지. 폐병원에 가게 된 일과 안에서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다 말했는데 믿어주질 않았어. 그뿐만 아니라 약물 검사를 받아라 하질 않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택 검사를 한다는 등 계속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진절머리 날 정도로 한 후에야 나는 계속 신경 쓰였던 A와 B에 대해서 물어봤어. B는 내가 쓰러지고 난 다음 날 오후에 C에게 얘기를 듣고 폐병원으로 간 경찰이 찾아냈대. 내가 말한 계단 근처에서 조금 들어간 장소에서. 이미 죽어 있었대.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 자세한 것은 부검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는 거야. A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대. 공식적으로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아마 나처럼 B를 죽인 용의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A가 B를 죽이고 내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공범이 아니냐고 아저씨가 돌려 말하며 유도신문까지 했어. 일단 그 병원은 본격적으로 금지되고 경찰의 순회 코스가 된다나 봐.
방치돼 있던 A의 차도 대강 경찰이 조사하고 나서 A의 부모가 여벌의 열쇠로 타고 돌아갔대. 조사가 끝나고 조금 먼 레스토랑에서 씨와 이야기를 했어. 일단 씨는 나를 구급차로 실은 뒤 다시 오토바이를 가지러 그 길가로 돌아갔나 봐. 그리고 방금 B에게 온 전화도 꺼림칙해서 폐병원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폰을 열어본 거야. 구급차를 탄 시점에서 꺼놓은 전원에 B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30통이나 와 있었대. 씨도 일단은 무서워서 폰 전원을 끄고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음날에 A와 B의 집에 연락을 해보니까 아직 두 사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래. 그리고 씨가 B와 전화할 때 이런 대화를 했었대. 예. 여보세요? 거기 미츠키 있어? 있는데? 조금 맛이 갔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상해. 아,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은 어디 있는 거야? 미츠키가 무슨 말 했어? 짜고 친 거야. 너를 무섭게 하려고.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미치키는 괜찮아? 그래,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좀 다쳐서 병원에 데려가야 돼. 지금 제2병원에 와 있거든? 이리로 와. 얼른 수술해야지. 아니, 의사가 있을 리가 없잖아. 웃기고 있네. 전기도 없는데. 있어. 지금 수술도 하고 있는데. 됐어 임마, 이제 그만해. 정말이야. 있다고. 야, 그만하라고. 재미없다니까 니네. 야, 여보세요? 나는 뭐라 말해야 될지 몰랐어. 씨는 한 번 더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듣고는 알았어 라고 말만 한 뒤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후로도 나는 경찰서에 몇 번이나 얼굴을 내밀었어야 했어. 부모님은 휴학 신청을 하라고 하셨지. 지금은 대학도 졸업하고 경찰서에 불려가지도 않아. 시골에 돌아가고 싶진 않아서 그대로 자취하면서 일하러 다녀. 그래도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경찰에 불려갔을 때야. 경찰 아저씨가 B의 정강이 상처에 대해서 물을 때였어. 나는 그때 B가 넘어져서 발생한 상처라고 말해뒀지. 하고는 아저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 그리곤 수중의 서류를 뒤져보더니 그 장소에선 절대 넘어져서 나타날 수 없는 상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질문을 끝내게 되었지. 그리고 내가 방 밖으로 나올 때였어. 문을 닫으려는 사이에 아저씨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지. 하긴 사람이 그렇게 물어뜯을 리가 없지. 라고. 비의 상처는 말이야, 어쩌면 내가 봤던 아이에게 물린 게 아닐까?
아직도 난 혹시나 A나 B에게 전화가 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